지금 내일 선거인데요. 예, 지금 선거 그 뭐 집회 저희가는 패낭 시민들입니다. 네,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뭐 남녀노소 젊은 사람 예, 다 선거 유세상에 가네요. 예, 뭔가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금 예상대로는 집권 여당이 이길 것 같은데, 이 패낭 시민은 철저하게 야도입니다. 예, 야당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이들의 열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선거일인데, 말레이시아는 수상제입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사람이 수상이 됩니다. 패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야당 도시입니다. 여기가 야당이라서 야당의 그 열기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전역 이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패낭만큼은 야당의 지원에 대한 열기, 변화,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열기가 되게 강합니다. 지금 BN이라는 여당은 60년 동안 연합정당으로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서 6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그 나집 수상은 많은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정권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민심의 요구는 높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즉 말레이, 중국, 인도 그리고 소수민족 그리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다른 전통 종교들이 섞여있는 복잡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극복하고 정권이 바뀔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직 알려지기로는 이번에도 여당이 이길 거라는 그런 게 좀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패낭만큼은 야당의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건 변화는 나쁘든 좋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청 광장입니다. 예. 여기 아름다운 옛날 시청 공간으로 쓰이는 곳인데요. 여기에 큰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로 오리진 광장인데 여기서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내일 대선 투표 중요한 투표가 있는데요. 의원들을 뽑고 그 다수당이 그 수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투표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집회라는 게 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공권력이 어떻게 조절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뭔가 집회를 자기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애들도 데려오고 노인분들도 오시고 마음껏 이렇게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참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분출하는 것 같아요.
야, 마하티리가 연설을 하네요. 예, 피난이 아니고 랑카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수상의 가장 대항에서 예, 지금 세력들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 마하티리입니다. 지금 90살이 됐고 아, 말레이시아가 계속 부패로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예, 다시 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90세 그 고연령의 정치가가 나집을 여권 야집을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 나집의 모습 아, 마하티르의 모습을 보니 저도 연설한 나하티르의 모습을 보니 흥분되네요. 이제 내일 대선을 위해서 뭐 총투표를 위해서 많이 모여있는데 되게 평화롭고 약간의 축제 느낌도 나요. 예. 이제 먹거리도 팔고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예. 자, 이게 정치적인 불만을 충분히 표현하고 예. 표로서 대결을 펼치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하라판이라는 이 정치 정당이 여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여서 결집해서 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말레이시아 예. 민초들이 원하는 정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죽을 때 전철을 타고 광장으로 모이는 남녀노소 가족들이 기억이 나네요. 아, 예. 광장으로 지금 향하는 골목인데 끊임없이 광장을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국민들이 나와서 하고요. 내일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그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안 보입니다. 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정치적 집회였는데 아 경찰이 안 보이네요. 아 말레이시아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과 의식을 느끼게 하네요. 아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 같아요. 예. 별로 정치적인 모임 집회가 별로 없거든요. 예. 매스미디어도 되게 통제돼 있고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과감하게 자기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들을 숙제 분위기처럼 즐기는 것 같아요. 아,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 경찰이 안 보여요. 야, 치안 유지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안 보입니다. 이 많은 시민이 모였는데 아,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요. 10시 넘었는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아마 뭐 가두 수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평화롭네요. 뭐 쓰레기 없는 것은 당연하고 아 경찰이 없다니 아 이제 끝났습니다. 되돌아야죠. 내일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아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결론 누가 이길지 아 그럼 말레이시아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 집으로 갈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일 투표하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가두 시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페낭은 이렇고 수알락, 사바, 쿠알라룸푸르, 입보, 조호바루 저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정치 예, 흥미롭습니다. 여기 이제 10만 명이 집회라고 떠나고 있는 잔디입니다. 아 쓰레기가 없네요. 와 경찰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야 몇 시민들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아 말레이시아의 페낭의 그 시민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서울보다 높은 것 같아요.
아, 또 배웁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 많다.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왔습니다. 아, 경찰이 안 보여요.